여러분들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주제로 또 만났습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옛날이라면 좌파 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세월은 10년 흘렀는데 그동안에 많이 연로하시고 했지만은 이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데자뷰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한번 어제 본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리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파정권 10년이면은 이런 자리가 필요 없는 시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권력을 잡은 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무슨 실수를 했느냐. 좌파 세력,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한국 언론이 얼마나 좌경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오판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이런 꼴을 만났습니다. 이런 꼴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거 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몰랐던 사람 있습니까? 여기 처음, 이런 사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예상할 겁니다. 예상했어요. 문재인의 정체란 책을 선거 전에 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선거 전입니다. 문재인이 위험한 10가지 이유. 1.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사드 배치 방침에 비판적이다.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3. 대통령 되면 맨 처음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4. 개성공단 폐쇄 반대. 5.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을 동원하고 있다. 6.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7.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해왔다. 8. 가짜 보수를 불태우자.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자. 등등의 발언. 9.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는지가 불명확하다. 10.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런 분한테 국민들이 41%의 표를 줘가지고 당선시켰으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국민입니다. 국민이에요. 남탓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고 41%도 책임져야 되고 60%도 책임져야 돼요. 59%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 59%가 단결했으면은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55%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면은 억울하죠. 그러나 41%밖에 받지 못했잖아요. 59%가 왜 분열됐습니까? 59%를 한 후보로 만들 방법을 생각했어야죠. 물론 시간이 짧고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59%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책임이죠. 그건 일반 유권자들보다. 그래서 오늘날 이르는 위기는 예상되었던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그 책임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은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갓난아기 빼놓고 갓난아기 투표권 없는 사람도 빼주고 하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면 또 대책이 안 나옵니다.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야지 이거를
어떤 위기가 있으면은 우선 자기 변명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이런 위기는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저놈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책이 안 나옵니다. 대책이 나와도 그 엉터리 대책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실천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천 가능한 걸 세워야지. 우리가 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돌파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사실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옳은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까 서정갑 회장께서 손을 들으라고 하셔서 참전, 6.25 참전용사,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가 거의 과반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이, 피를 흘려서 지켰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피를 흘려서 지킨 사람 또는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의 발언권이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강한 거예요. 북한은 그런 사람들을 특권계급으로 인정을 하죠. 특권계급 중에 특권계급이지. 프로레타리아 독재니까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이 특권계급인데 그 안에서 또 특권계급을 하나 인정하는 게 혁명유자녀입니다. 혁명유자녀가죠. 그러니까 항일투쟁 또는 6.25 때 싸웠던 사람들의 자제, 자녀 전부 특별대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가보위부 또는 북한노동당 사회안전부의 핵심 위치에 다 박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북한 체제가 넘어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김정은 하나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가 그게 몇십만 명인지 모르지만은 김정은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사적으로 체제를 지키고 북한이 우리보다 나은 거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지킨다. 여기에 철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중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한국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정부, 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킨다. 미국이 도와주면 고맙고 미국이 안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지킨다. 없죠? 북한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운명은 미국이 결정한다. 미국이 알아서 한다. 아니면 설마 북한이 속였느냐? 설마를 더 믿는다. 여기서 이미 남북 간의 새 대결에서 벌써 진 거죠. 한쪽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모든 행동이 얼마나 치열하게 됩니까? 치열하게.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지킨다. 우리 핵개발 안 해도 미국이 핵 잠수함으로 우리 지켜주는데 우리가 굳이 욕먹으면서 좌파로부터 욕먹으면서 핵개발을 하자는 이야기 그건 말라고 하느냐. 보수 세력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가해지죠. 아니 먹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가해지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는데 이 대가는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핵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핵폭탄을 맞게 됐다. 이 아주 냉정하게 또는 보수적으로 이 사태를 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조차도 요사이는 세계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다. 여기에 비교하면 다른 건 사소하다. 이런 식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인 것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로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광고를 내고 그게 분노한 분들이 오늘 여기 많이 모이셨는데 이거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일어나지 못했던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핵미사일 안 맞으려면은 사드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 3, SM 3 같은 또는 이지스함 같은 다종의 방어망을 만들어야 완벽하게는 막지 못하더라도 한 90%는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도 쏠라고 하더라도 내가 10방 쏘면은 9개는 요격이 되고 하나만 터질 텐다. 그러면은 남한을 다 초토화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반격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 발사 보탄 누르는 걸 좀 조심해야지 하는 억제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사드로 해결된, 사드는 전체 방어력 중에서 한 10분의 1 될까 말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충분한 우리의 예산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세금으로 가지고 우선 주한미군 보호하겠다고 배치하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도 아닌 이유로, 그런 무슨 합리적인 이유를 좀 대면 그나마 미국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 말도 아닌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이 보고 핵미사일로 우리를 쏘라 또는 핵미사일의 위협에 우리는 넘어가겠다. 핵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는 그냥 무저항으로 대하겠다 하는 공개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연기를 하더라도 그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 미국 사람들 합리주의자니까 납득할 수 있으면 아마 납득할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데 미국 사람 화가 안 되겠습니까? 또 한국에 아들들을 보낸 주한미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드시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핵미사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는다? 그러면은 왜 주한미군을 보내야 되느냐, 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고 봐야죠. 이 정부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한미동맹이 깨지든지 한미동맹이 무력화되는 것을 사실상 바라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도 대응을 하는 게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의 발단이 국방부가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할 때 지금 성주에 사드 일식 완세트 중에서 레이더 하나, 그 다음 발사대 두 개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는 배치가 안 되고 그 근방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네 개가 다른데 보관되어 있다는 그 말을 빼었다. 뺐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허위보고에 해당한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언론 보도에 성주에는 한 세트 레이더 하나하고 여섯 개의 발사대가 배치된다 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미 다 보도가 된 사실이고 그 네 개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미군이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 근방으로 가는 사진까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동영상으로부터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슨 이야기냐? 내기를 보관하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숨겼다.
아니 그걸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 그러니까 M16 단창을 하나 꼽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단창에 15발 내지 20발이 들어있다는 그런 기존 사실인데, 단창을 꽂았다는 보고만 하고 왜 15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조사하고 문책한 그 꼴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면은 보고를 할 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보고를 왜 안 하느냐.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 성주에 4개가 앞으로 추가로 배치될 거라는 보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배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6개가 배치된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하더니 결국 이걸 어디로 돌렸느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환경영향평가는 왜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독극물 쏟아내는 공장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요경용 사드 미사일이 거기서 무슨 독극물이 나옵니까? 거기 꿀뚝이 있습니까? 거기 폐수가 있습니까? 전자파가 나온다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전자파. 그러나 그 방향으로 봐서 인체 전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도 이미 설명되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 전자파가 설사 위험하다고 하면은 전 국민에 대해서 모바일 폰 금지령을 내려야죠. 아니, 우리를 살려주는 사드를 독극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독극물이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굳이 살려내가지고 독극물 취급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년 걸린다. 아니,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 비열한 거죠. 비열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해야죠. 이렇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하면 안 되죠. 터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한국 사람 욕먹이는 겁니다. 아, 한국 사람은 원래 이런 식으로 말도 아닌 걸 가지고 터집 잡고 하는 거냐. 근데 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짓을 하니까 짜증나고 부끄럽고 남자답지 못하고 치사하죠.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치사하다는 말이 있죠. 비열하고 치사하고. 여기 그 한 걸음 나가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주 기지로 들어가는 길을 불법 시위대가, 불법 시위대입니다, 이거. 시위대가 길을 막았어요. 아니, 세상에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 교통경찰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를 막고 군용 차량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용 차량을. 그래서 기름 싣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기름 공급이 안 돼가지고, 레이더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을 못 했대요. 아니, 이 지금 사드는 저게 어디 훈련소에 있는 무기가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있는 무기가 아니고 작전용 무기입니다. 작전용. 작전하는 군사시설의 정상 가동을 민간 불법 시위대가 접근로를 차단해가지고 막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이적 행위 아닙니까?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형법을 찾아봤더니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일종의 방해 행위인데 그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 거냐. 적에 대한 군사작전을, 진행 중 군사작전을 방해했으니까, 불법으로 방해했으니까. 그런데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보고에 의하면은 경찰관은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왜 보고만 있느냐 하니까 대답이 글짝이에요.
위에서 안보 조치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눈앞에서 지금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눈앞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형사가 있는데 경찰서가 경찰서장이 아직 잡으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경찰에 물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주군청에 또 물어보면은 괜히 민간인들 건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단속하라는 지시를 안 내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 세상에 이런 것까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대통령한테? 여기에 국법이 훼손될 버렸어요. 아니 실종됐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해방국어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무법천지. 무법천지. 아니 무법천지에도 종류가 많아요. 피해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관공서 몰려가지고 두드려 부수고 하는 거.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핵미사일 맞아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을 이롭게 하는 방향의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 무법, 불법 종류도 갑을병이 있는데 이건 갑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국민의보 광고를 본 어느 춘천에 사시는 분이 화가 나가지고 국방부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국방부. 국방부에 전화를 걸고 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 또 우리 조갑대 사범이 전화가 왔어요. 왜 더 화가 났느냐. 국방부 당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미군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던 군대하고 얼마나 달라졌느냐. 불법 시위는 불법 시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군 편을 들 수는 없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미군이 병력을 보낸다. 남한에 있는 종북세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 가가지고 들어 누웠을 때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하라고 하면 군인이, 근병들이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 우리가 동족을, 동족보다 미군을 편들 수는 없지. 그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이 일은 앞으로 확대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25로 돌아가서 6.25 때 왜 남침을 결심을 했느냐. 김일성이가 여러 가지 오판을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김일성이가 오판한 것 첫째는 남침을 하더라도 한 번 나간 미군은 다시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 애치성 선언 등등으로 봐서 이런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트루만 대통령의 성과를 잘 모르는 거죠. 트루만 대통령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죠. 남침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상욕을 하면서 그놈들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파병을 결심함으로써 그 계산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 박은영이가 남로당 괴수인 박은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또 스탈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직은 20만 명이 있다. 남침하면은 들고 일어났다. 들고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들고 일어났습니까? 들고 일어났습니까? 6.25 때 좌익이 지금 좌익만큼 많았습니다. 국회도 있었어요. 문화예술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들고 일어났습니까? 그게 하나의 연구거리예요. 연구거리입니다. 안동, 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동이 원래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나온 데입니다. 6.25가 딱 나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는 야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부자 동네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더래요. 거기 살았던 사람이 남은 기록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왜 못 들고 일어났습니까?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연맹 좌익운동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의 그 조직을 보도연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몇십만 명 가입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후방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6월 28일 날 서울로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보도연맹 전향한 사람들이 완장 차고 나와가지고 경찰관 군인들 가족 산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이 후퇴하는 국군들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살기 위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들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성주 사태를 본다면은 그때 이승만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정부죠.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주식으로 북한이 남침했을 때 성주 사태 같은 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남침했다. 그러면은 남한에 있는 이 종북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잘 조직된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대마다 가서 들어눕고 그 군인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탱크 앞에 들어누워서 출동 못하게 하고 우리 동족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왜 외국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외국 군대인 미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성주 사태를 바라보는 경찰이나 검경이 위에서 아무 지시가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 못하는 거죠. 그럼 후방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후방에서 전쟁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공격 전쟁을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방어전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방어전을 못한다는 건 뭐냐? 적이 때리면 맞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아무리 전사를 찾아봐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방어무기 배치를 못하게 하고 방어무기를 마치 독극물처럼 생각하고 방어무기를 배치할 때는 적의 친구인 중국이죠. 중국 양해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방어무기는 일종의 독극물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정상적인 가동을 막는 시위대를 방치를 하는 이런 국가는 인류 역사상 국가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지난 수천 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혹시 저보다 더 역사에 밝으신 분이 계시면은 아 그게 아니고 이런 나라도 있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또 다른 데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인간이든 개미든 지렁이든 밟으면 꿈틀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이건 밟아도 꿈틀하지 않고 꿈틀하려고 하면 꿈틀하지 말라고 지금 말리는 이런 나라 총체적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총체적 타락이죠. 정신적 타락입니다. 정신적 타락. 이 타락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거기에 군대가 그냥 따라가고 있다. 경찰도 따라가고 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맨정신으로 있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절망할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용산에 가면 말입니다. 요런 통계표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2009년 현재인데 한국군 전사자 해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유교 전 장군기에 전사한 우리 국군이 8,823명입니다. 벌써 전쟁이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8,000명. 옹진, 개성, 송악산 또는 지리산 이런 데서 8,823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기에 15만 2,279명.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치한 6만 명의 국군포로입니다. 국군포로. 사실 이거 보탬이 되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종북 세력으로부터 만만하게 보이게 된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국군포로 6만 명을 북한에 남겨놓고도 우파 정권조차도 한 번도 돌려보내달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비전향 장교수 63명을 돌려주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아니 세상에 남한의 좌파들 북한 김정은은 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경멸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무엇보다도 안보세력, 보수세력이라는 분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휴전 이후에 북한의 1.1 사태, 울진 공비 침투 사건 등등으로 우리가 전사한 군인이 4,712명입니다. 4,712명. 월남전에서 4,770명.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게. 합치면 17만 585명, 국군 포로 합치면 23만 명. 이분들이 흘린 피, 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지금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 정권 세력이 피 흘린 사람들을 욕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피 흘린 사람들을 욕보이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승만 박정희 요래 뭐 트루먼까지 놓고 본다면 이 세력 이 배은망덕한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트루만을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 이렇다면은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은 뭘요? 문재인 대통령의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가 우리 문재인 세력이 지난 탄핵 사태 동안 상당히 애용했던 이야기죠. 이게 나라냐 하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촛불 시위에.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친구는 누구냐?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김일성 찬양가를 작사 작곡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 걸 해놓고 어떤 언론도 이게 나라냐를 불렀다고만 쓰고 이게 누가 작사 작곡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가 정치 구호가 됐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그 말 속에는 근본을 바꾸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후보가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나라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요사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하는 연설을 가마듣고 있으면 이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할 용어가 막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은 촛불혁명 정신을 받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 정신을 받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촛불혁명 정신은 어떤 거죠? 촛불혁명 정신은 어떤 겁니까?
촛불혁명 정신은 이게 나라냐 하는 게 그게 촛불혁명 정신입니다. 이게 나라냐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나라냐 뒤집어 엎어야 된다. 지금 집권한 지 4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아 보면은 그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첫째, 계급사관, 민중사관으로 쓰여진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고쳐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내놓았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입니다. 공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간단하게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육은 뭐냐?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역사를, 자기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나쁜 쪽으로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헬조선으로. 지상천국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은 지옥으로 보면 안 되죠.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계속 젊은 사람들 가르쳐라. 이거죠. 이것은 나라의 근본을 바꾸겠다. 이게 촛불혁명 정신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공직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8-1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 김이수 재판관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것이 헌법수호 정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 지금 지명을 해가지고 국회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가치관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충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국가 정체성과 이것은 어긋난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지원 작전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리고 혁명,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에 담는 것, 이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안에 혁명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4.19. 그러나 헌법 본문에는 혁명을 합리화하는, 혁명을 정당화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혁명은 뭐냐?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체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혁명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치가 왜 있습니까? 혁명을 피하기 위해서, 혁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혁명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치가 있고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혁명, 촛불혁명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은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정권이면요, 이거 불법단체입니다. 나는 불법 집단이다. 나는 헌법 위반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그 혁명 정신을 받드는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된다. 그 촛불혁명이 아닌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더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세력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공무원들은 가야 된다. 그 하자는 대로 하다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까? 국무총리가 그런 식으로 지시하면 이거 헌법 위반 아닐까요?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뭐 사실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굳이 법조문으로 꺼내가지고 뭐 설명할
설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 설명해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 국민은 촛불혁명정권의 봉사자이며 촛불혁명 주도세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써 있지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계급을 따지지 않고 이념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지역 따지지 않고 종교 따지지 않고 비천, 빈부,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모든 국민을 봉사하는 뜻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또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촛불 계급을 인정하는 겁니다. 촛불 혁명정권이라고 하면은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공무원보다 더 위에 놓고 그 사람들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까 특권 계급이 하나 생긴 거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헌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보다 이거는 그 무거운 게 한 100배쯤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면 뭘 해야 됩니까? 자,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정상적인 국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전면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에 아까 10개의 우려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몇 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이나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고 우리는 북한을 단체로 인정하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 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과통일로 가는 거고 둘 다 만약 이것을 이건 후보 때 이런 토론회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현직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게 따라가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요런 게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상황입니다. 주의해서. 사드 배치, 요런 것은 정책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때는 헌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헌법을 지금 능멸하고 무력화시키겠다니까. 헌법을 지켜야 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도록 해야 우리 법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간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의 작동 원리는 뭐냐? 이런 것을 다 보면은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방향성이 있어요. 요게 뭐냐? 이거에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작동 원리. 작동 원리. 원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원리. 저 한강에 걸려있는 다리가 왜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비행기가 왜 날고 있습니까? 떨어져야지. 쇳덩어리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학공식이 있는 거죠. 수학공식, 역학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역학공식이든지 뭐든지.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 사람들은 민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민중. 또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민족, 민주, 민중, 평화. 이런 말로 자기들을 이념적 가치관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해요. 가장 자주 쓰는 게 민중입니다. 민중혁명, 민중민주주의, 민중을 위하여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민주를 쓰죠. 우리가 민주투사다. 그 다음에 민족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민족, 민주, 민중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뭔가 이 세 가지 말로 뭔가 자기의 정체를 위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 제일 자주 쓰는 말, 민주, 민주투사라고 합니다. 전 세력이 민주투사 맞습니까? 아니면 왜 아니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아니라고 해야죠. 설명이 되죠. 내가 민주, 갈 때마다 민주투사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왜 아닙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지킨 겁니까? 공산주의와 싸워서 지켜낸 게 한국 민주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투사라고 하려면 공산당하고 싸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공산당을 편드는 종북 세력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그 사람 진짜 민주투사 아닙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 중에 공산당하고 싸운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민주투사가 맞아요. 없으면 아니죠. 아닙니다. 남한의 전두환 정부하고 싸웠다. 박정희 정부하고 싸웠다. 그걸 가지고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50% 설명밖에 안 돼요. 아니, 남한의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정부하고 싸울 정도면은 당연히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억압적인 북한 정부라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하고 싸운 걸 가지고 내가 민주투사라고 하면 됩니까? 북한 정권하고 싸운 경력 가지고 내가 민주투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민주투사라고 할 때마다 그 좋은 말씀 하는데 공산당하고 언제 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참전용사들, 여러분들이 진짜 민주투사입니다. 피를 흘리고 목숨 걸고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참전용사라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내가 민주투사라고 많이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내가 민주투사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진짜 민주투사다. 내가 진짜 민주투사다. 너희들은 가짜야. 가짜가 아니라면 공산당하고 사온 이력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력서. 자, 결론 내릴 때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급투쟁론이라고 합니다.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 하면은, 아, 칼 마르크스가 만든 거지. 칼 마르크스가 그것을 논리화한 거죠. 물론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론이 많았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만들고, 그것을 정권 잡는 데 써먹은 사람은 레닌이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써먹은 사람은 스탈린이고, 스탈린보다 더 계급투쟁론을 우상숭배론과 결합시켜가지고 더 강력한 걸로, 경직된 걸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다. 지배계급의 도구인 국가의 법치, 국가를 지키는 국군, 국가를 뒷받침하는 자본과 기업, 이것들은 타도해야 한다. 그 타도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폭력혁명이라 해야 한다. 폭력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선전선동이 필요하다.
그럼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인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성스러운 것이다. 일종의 성전이다. 지하드다. 혁명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계급을 그냥 말살시켜도 된다.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그래서 계급투쟁론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우선 국가를 우습게 봅니다. 법치를 우습게 봅니다. 국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생각에 물들면은 북한을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생각은 커져요. 대한민국을 미워하니까 북한을 미워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되면 화가 나고 국군 포로 응용 화가 나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이 잘못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데 더 열심입니다. 왜냐? 계급투쟁론으로 무장을 하고 있으므로. 계급투쟁론에 세뇌가 되겠으므로. 계급투쟁론이라고 하지 않고, 남한에서 계급투쟁론 하면은 국가보안법이 들어가니까 민중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민족주의다. 평화주의다.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더 욕한다. 김일성이보다 이승만을 더 욕한다. 중국보다 미국을 더 욕한다. 양극화 1대 99라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촛불혁명 정권이란 말을 쓰는다. 그래서 촛불 시위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국민으로 아예 보지를 않는다. 요게 계급투쟁론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하나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자꾸 올리는 변형된 계급투쟁론, 변형된 계급투쟁론이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맞지 않고 하지만은 자기들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애국적인 것이고 이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급투쟁론이 딱 들어가면은 세 가지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첫째, 진위를 판별하는 것. 모든 것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짜다. 진짜와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규탄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계급투쟁론에 들어가면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사실이 혁명에 필요하면 그 사실이고 혁명에 필요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도 마구잡이로 바꿔버립니다. 사실을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역사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지만은 계급투쟁론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 그건 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 민중혁명, 촛불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양심이 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진위 판단이 마비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비하 구분이 망가뜨려집니다. 비하. 적과 동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념이란 것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인데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누가 적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는 것을 알게 하는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급투쟁론이 들어가면 적을, 명백한 적을 아군으로 보고 아군을 적으로 봅니다. 비하 구분이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세 번째, 선악 구분이 없어졌겠어요. 뭐가 옳다, 나쁘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혁명에 도움이 되면 그게 유리하다.
그게 옳은 거다. 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투쟁론자들은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목표. 개혁투쟁론자들의 목표는 개혁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통제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 민중이 정권을 잡는다 그래요. 플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잡는다 그래요. 요새 한국에서는 그게 촛불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는 걸로 보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잡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잡고, 그 다음에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플로레타리아 독재라고 해요.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또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리하여 지배계급을 싹 정리하면은 계급은 공산주의가 된다. 이게 바로 지상천국이다. 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계급투쟁론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론의 목표는 이 세상, 복잡한 세상을 계급투쟁론이라는 시각으로 잘 분석을 해보자 하는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투쟁론은 학문 논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급투쟁론은 하나의 학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급투쟁론은 오히려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자는 게 목적입니다. 계급투쟁론의 목표는 권력이에요. 권력투쟁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우리하고 토론해가지고 토론해서 내가 이긴다. 야, 학자로서 존경을 받는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자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급투쟁론을 펴고, 계급투쟁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리하여 투표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투표하면은 아마도 폭력혁명 필요 없이 선거를 통해서도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아마 지금 한국의 계급투쟁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론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갖지 말자. 권력투쟁의 논리다. 권력투쟁의 핵심은 대한민국 현재 북한의 전략과 대한민국 전략은 다르죠. 대한민국은 대중사회니까 여기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선전선동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선전선동. 그런데 이 주민들,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데 뭐가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선전선동 하는데 좋은 이야기 하면 먹힙니까? 나쁜 이야기 하면 먹힙니까?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정보가 더 빨리 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 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즉, 증오의 과학이라고 그래요. 개혁투쟁론을 증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폐청산. 1대 99 재벌 해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구속하라. 이게 먹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요 사이는 SNS나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거의 빛의 속도로 퍼집니다. 증오심을 빛의 속도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증오심은 계급투쟁론의 뒷받침이 있으므로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것을 빛의 속도로 확산시키는, 여기에 대중들이 넘어가 버리면은 투표를 통해서 계급투쟁론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가공할 상황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김기춘 실장이 감옥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전선동, 계급투쟁론에 의한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다수가 넘어가고, 그 거대한 선거의 흐름 속에 검사, 판사, 국회의원, 특히 이 새누리당 안에 뭡니까? 김무성, 유승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간, 그리고 언론 넘어가고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혁명적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개혁투쟁론적 선전선동이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만들어낼 정도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심심풀이로 한번 공식화를 해봤어요. 공식으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만든 가장 유명한 공식을 압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인데, 두 가지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가 있는데, 특수 상대성 원리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의 특허국의 직원,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실험물 아니고 생각을 하다가 번쩍 떠오르는 것을 이론으로 만든 게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유명한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E equal MC 자성이라는 겁니다. E equal MC 자성. 들어보셨습니까? E는 에너지죠. 그래서 M은 뭡니까? 질량, mass, 질량. C는 뭡니까? 광속이죠.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빛의 속도가 초당 한 30만 킬로미터인데 그걸 제곱으로 해보십시오. 얼마나 크냐. 그건 뭐냐. 이런 물건은 이 자체가 에너지다.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질량이 줄어들면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게 빛의 속도의 자성만큼 바뀌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다. 그게 바로 원자탄, 원자폭탄, 원자력의 계산이죠. 거기서 원자력이 나오고 원자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상황에 이걸 딱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심심풀이를 하는 겁니다. E는 뭐냐? 에너지니까 이건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은 힘 아니겠습니까? M은 뭐냐? 매스니까 질량이 아니고 매스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중이란 뜻이죠. 대중. 매스를 대중이라고 합니다. C는 뭐냐? 이게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번지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클래스 스트러글, C니까 클래스 스트러글, 계급투쟁론적인 선전선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속도를 퍼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공한 힘을 갖고 있느냐? 제곱이다. 계급투쟁, 증오심을 깔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빛의 제곱의 속도로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그게 성공하면은 졸지에 하다가 정권 하나가 날아가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목격합니다. E equal MC 자성. 그러면 여기에 그럼 답도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E equal MC 자성에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거는 이겁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질량은 보이죠.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질량과 에너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빛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걸 equal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 질량이고 질량이 바로 에너지다 하는 원리를 만든 건데 E골 MC 자성에서 E는 권력이고 M은 대중이다. C를 뭐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 애국 세력이 이기려면 C, Constitution이라고 있죠. Constitution, 헌법이죠. 헌법. 그것도 C입니다. 헌법을 C로 바꿔야 됩니다. 클래스 스트러글, 계급투쟁론에 기반한 증오심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Constitution, 헌법에 기초한 애국심으로 바꿔야 돼요. 애국심으로. 무슨 뜻이냐? 헌법에 기초한 애국심을 우리가 좌파가 하듯이 빛의 속도로 전파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권력을 되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C는 헌법의 힘이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애국투쟁을 하고 뭐 거리로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글을 쓰든 뭘 하든
우리가 기댈 힘은 뭡니까? 정권입니까? 우리 권력 있습니까? 수사권 있습니까? 총을 갖고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가공할 무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텔레비전 방송국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유튜브를 만들면 그게 방송국이 됩니다. 이걸로 메시지로 막 퍼뜨리면 빛의 속도로 번져가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이 선전 매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뭘 넣을 거냐? 시 컨스티튜션, 헌법입니다. 우리가 기댈 거는 헌법이에요. 헌법의 힘입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제가 헌법 이야기로 많이 했습니다. 왜 헌법 이야기로 하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녹화도 하고 메모도 해서 퍼뜨리면은 거기에 법에 위반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 안 하겠습니까? 귀찮잖아요. 그거 안 당하려고 헌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를 명예훼손이니 뭐 고소할 수가 있습니까? 헌법이 저의 무기입니다. 헌법이. 동시에 헌법이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헌법을 잠재워 놓으면 안 돼요. 헌법을 깨워야 됩니다. 사자가 잠자면은 그거 없죠. 개미한테도 못 당하는데 헌법을 깨어있는 사자로 만들어야 돼요. 헌법을 깨우려면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힘이 생깁니다. 애국심 좋아요. 그러나 이게 헌법에 맞는 애국심이어야 돼요. 미국 영화 보면은 장교들이 선서를 할 때 나는 대통령한테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헌법에 충성한다.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면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헌법이 상관보다 대통령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이 헌법의 힘으로 MC 자성에서 C를 Constitution 헌법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요. 우리는 좌파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좌파식으로 싸우면 집니다. 좌파는 조직, 선전, 선동, 거짓말, 때로는 폭력, 억지, 법을 부수는 방향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좌파 얼치기가 되어버립니다. 저자들이 선전, 선동하니까 좋다.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나도 선전, 선동하자. 그래가지고는 100번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의 기초를 해야 되고 헌법의 기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또 좌익은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단체전을 해요. 우파 사람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개인이 강한 게 보수예요. 집단이 강한 게 좌파입니다. 개인이 강하다는 것은 뭐가 강합니까? 첫째 돈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직장도 좋고 거느리는 사람도 많고 영향력이 많습니다. 요사에 또 시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힘을 써야죠. 그 힘을 써야 됩니다. 개인의 힘을 써야 됩니다. 개인의 힘. 이런데 집회에 가면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보고 하소연을 하는데 사정은 이해하시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릅니까? 아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국락성분도 아니고 어른인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뻔히 나와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역량으로 우선 해야죠. 개인 역량으로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여져야죠. 우리가 좌파처럼 작당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분열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높게 보여주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니까 싸울 때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 자율에 의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싸워야 됩니다. 보수는 집단으로 싸우면 안 돼요. 개인이 싸워야 됩니다. 강한 개인이 되어야 된다. 강한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하고 다르잖아요. 강한 개인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고 조직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게 해야 강한 개인이 되는 거죠. 독불장군하고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도 다르고 개인주의는 독불장군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의 능력을 키워야 되죠. 아까 돈도 많고 직위도 높은데 여기에 교양이 붙어야 됩니다. 교양. 교양 없는 보수는 좁하고 뭐가 될까요? 교양 있는 보수, 젠틀맨, 신사, 말 조심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선동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자기 편끼리 싸우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양 있는 그리고 공을 앞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을 앞세우는 것만 해야 되죠. 제가 최근에 제일 교포한 사람 만났는데요. 이 사람 규슈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본 사람을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 민족차별 당해놓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사무라이 사무라이 하는데 일본에 지금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까지 항상 공을 사보다 앞세우더라. 공을 사보다 앞세우는 걸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공. 그 공이 뭐냐? 국가와 관계되는 거. 사회, 이웃, 공동체, 회사. 항상 이것을 앞세우고 개인은 뒤로 빠지더라. 근데 한국에서 와보니까 공보다 항상 살을 앞세우더라. 공을 앞세운다 해놓고 슬쩍 자기 살을 끼워 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요즘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수는 공을 앞세워야죠.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그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발전하는 것이니까 성공후사라는 말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공을 앞세우고 살을 뒤에 놓는다. 성공후사. 이게 보수가 애국하는 방법이죠. 성공후사 정신만 있으면 보수의 고질병인 이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전선동에 당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식의 선전선동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헌법에 기초한 애국심 그리고 우리가 모범적인 국민, 모범적인 시민이 된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한테 질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